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군형의 어머니이다. 이번 기록 영화도 바로 그런 이제 고영희의 그러니까 옛날 개인승배 문건의 연장선상에서 단순히 고영희를 조선의 어머님이 아니라 선군 조선의 어머님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렵 고영희를 칭송하는 노래가 군대에 보급되기 시작한다. 나오는 것이 우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여 노래도 짓고 글도 쓴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쌓아올린 업적이 없고 대중을 위해 혼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를 칭송하는 노래나 글이 나올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은 2003년 초부터 인민군 행진 합창 시 고영희를 상징하는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증언한다. 이름은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우리 부대에서 유대송이라든가 그런 자리에 보면 평양의 어머님으로 해가지고 노래도 나왔고 그 노래 제목이 장군님과 어머님 함께 계실 때 그게 또 그 노래를 인민군 전 부대에서도 대를 합창곡으로 지정하게 이렇게 그런 내용은 많이 들었는데 고영희라는 이름은 아직 알지 못했어. 영화에서 이름도 없이 혁명의 어머니, 선군의 어머니로 칭송되고 있는 고영희. 이 영상물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부분에서 고영희를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의 설한 봉을 외치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결성.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였다. 북한은 김정숙의 빨치산 활동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김일성의 가계를 일제와 맞서 싸운 백두혈통이라고 우상화했다. 영화에서는 김정숙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던 곳에 빗대 사격 연습을 하는 고영희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김정숙이 김일성의 전투복을 만들었던 것처럼 고영희가 김정일의 군복을 디자인했다고 선전한다. 또 김정숙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만들었던 것처럼 고영희 역시 김정일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며 고영희를 김정숙의 연장선상에서 우상화하고 있다. 김정숙 어머님의 그 충정으로 언나라 언결의 마음을 담은 불멸의 혁명성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창작하도록 하시고 그 창작 과정을 지도해 주시며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일 장군의 노래. 김정숙 어머니도 그렇게 그 수령님한테 충성 다하고 예, 자기 그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그런 조선의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가 김정숙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역시 그 김정숙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 자기 아버지를 받두고 충성 다했기 때문에 그 인민들이 저 영화를 방영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그 사상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숙 씨의 사진을 내보내고 국모인 그리고 바로 고영희 씨의 사진을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김일성 주석과 김정숙이 세운 이 항일 정신, 항일 빠치산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다음 법통을 이어받는 계승자는 바로 김정일과 고영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